안녕하세요 여러분, 대건입니다. 오늘 하루도 알차게 잘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Hi guys, this is your host, 대건, as always. How's your day? 오늘 하루도 알차게 잘들 보내셨죠? I hope you guys had a great day today. 여러분, 오늘 표현 일단은 한글로 뭐를 준비해봤냐면요. 일단은 뭐 호빵 없이는 나 진짜 못 살겠어. 호빵 없는 삶 상상할 수도 없어.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의 표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은 겨울철이고 해서 그 one of the winter snacks 좀 되게 one of the most famous winter snacks. 말 그대로 좀 정말 우리가 자주 먹는 것 중에 한 개인 호빵을 떠올려 본 거고요. 호빵찐빵. 호빵찐빵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일단 마음대로 오늘 거 배우시면은 활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. 일단은 그래서 오늘 대표 표현은 호빵 없이는 나 진짜 못살것 같아. 호빵 없이는 못 살아요. 정도의 표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제가 먼저 영어로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Listen carefully. This is the sentence we're learning today. 잘 들어보세요. 아, 겨울이다. 난 겨울이 참 좋아. 겨울에 진짜 호빵 좋아하거든. 호빵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. 호빵 없이 난못 살아. There's no way I could live without steamed buns. There's no way I could live without steamed buns. 다시 해볼게요. There's no way I could live without steamed buns. There's no way I could live without steamed buns. There's no way I could live without steamed buns. Last time, there is no way I could live without steamed buns. 정도의 표현 여러분,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일단 호빵부터 잡고 가자고요. 호빵, 찐빵. 찐빵이라도 돼. 호빵, 뭐 구별법이 그거라며요. 구별하는 방법. 호빵은, 이래 불어먹는 게 호빵. 찐빵은 찜기에서 나온 게 찐빵. I think they are the same, aren't they? 똑같은 거 아니에요? 뭐, 어쨌거나. 호빵은 여러분께서 찐 그, 빵 이거 번이기 때문에 steamed, S-T-E-A-M, steam something은 말 그대로 무언가 찐하죠. 왜 그런 것도 먹을 때 이거는 그냥 여러분도 예외를 알아가세요. 막 찐빵 같은 것, 호빵 같은 거 뜯었을 때막김 같은 거 뭐락뭐락 올라오죠. 그러면은 oh, this is very steamy 이렇게 해도 돼요. steam에다가 y만 묻히셔서 김이 뭐락뭐락 나는 이렇게 형용사라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. something is steamy. 이것도 챙겨가시고, anyways 오늘 그래서 쪄진 거니까 steamed. buns라고 하시면 돼요. steamed bun, B-U-N, 빵 종류 아시죠? bun이 둥그라고 이런 거. 그건데 오늘은 뭐 여러 개 지칭하고 싶어서 steamed buns 이렇게 일단 잡았고요. 그다음 앞에 이제 오늘은 그냥 그 구문처럼 여러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장 시작이 there is no way 이딴 식으로 문장이 진행이 되고 있죠. 여러분 그 way라는 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기본적으로 뭐 방향이라는 뜻도 있죠.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출 뜻은 그거예요. 말 그대로 뭐 방식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there is something 하게 되면은 아 대그나 나 그거 알아. there is 하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 맞지? 아니죠. that is not correct. there is 할때그 there는 거기란 뜻이 아닙니다. there is 명사 명사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명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. 오늘 문장에서 근데 there is no way라고 했어요. there is a way 하게 되면은 어떤 방법이 있다는 뜻이 될 텐데 there is no way라고 했죠. 그죠? 그래서 방법이 없다라고 문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어떤 방법이 way 뒤에 바로 문장 갖다 붙여보자. I could live. live 말 그대로 우리가 we're living now. 맞죠? 살고 있죠? live. 근데 could, I could live. 내가 살수 있는 way가 no 하다.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. 다시 정리. There is something something 하면은 명사가 있다. There is a way 하게 되면 방법이 있다는 뜻이 될 건데 이 way 자체를 부정하면서 there's no way. 방법이 없다. 뭐할 방법이 없다? I could live. I can live 하셔도 되고, 저는 I could live로 갈게요. 살수 있는 way가 없다. 뭐 없이는, 그렇죠? 호빵 없이 못 산다는 뉘앙스 주기 위해서, 뭐뭐 없이, 명사 없이 정도의 뉘앙스를 줄수 있는 전치사 있죠? without. without. without 딱 붙이셔서, without steamed buns. 이렇게 문장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. 정리 쭉 해보면은 There's no way I could live 뭐 없이 without steamed buns 이렇게 오늘 표현이 되는 거죠. 어려운 부분 없죠? 그래서 이 without 뒤에다가 여러분 무엇 무엇 이 명사 자리에다가 여러분들 진짜 없으면 못 사는 거뭐 쓰시면 돼요. There's no way I could live without 뭐 해볼까? you 딱 좋죠? 연인분도 써먹으세요. Hey, you know what? There's no way I could live without you. 네 없이 내가 살수 있는 방법이 없다. 아니면 뭐 붕어빵 There's no way I could live without fish-shaped bread. 아니면 뭐, 호두과자. There's no way I could live without walnut cookies in winter.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Anyways, 오늘 대표 문장 제가 재터놓지 않아서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, 그런 다음에, 발음 팁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So, I'll go first. And you guys will go after. Okay? 제가 먼저 갑니다.
방법이 없어.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. There's no way I could live. 뭐 없이는요? 호빵 없이는 찐빵 호빵. 저는 똑같은 개념으로 할게요. Without steamed buns.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되거나. There's no way I could live. 호빵 없이는. Without steamed buns. 자연스럽게 합치면요. There's no way I could live without steamed buns. There's no way I could live without steamed buns. 이렇게 오늘의 표현 배워보고 있습니다. 자, 발음 팁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일단은 그 앞부분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. There is no way I could live. 여기가 아무래도 뭐 핵심이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여기 발음 팁을 좀 집중적으로 드릴 거고요. There is가 이름이 됩니다. 그러면 there's 이렇게 발음이 될 수 있어요. There's 되거나 지금 약간 좀 혀에 바다가 들어간 거예요. 되거나 나 오늘 불에 there's 이렇게 불에 되었다. There's 따라해보세요. There's There's There is가 음이 연결돼요. 그 다음에 No way 발음하실 때 굳이 no way, no way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발음하시기보다는 no, no를 발음하실 때 no, no 약간 oh, oh 모음이 oh, oh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So no way There's no way 따라해보실까요? There's no way One more time There's no way 맞죠? 그 다음에 way 뒤에 바로 문장 쓰는 거예요. 형용사절 I could live I could live 내가 살 수 있는 I could, C-O-U-L-D, 그리고 live, L-I-V-E인데 live, 살다란 발음 L-I-V-E, V 사운드 입술 닿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live가 아니고 live, live, 짧게 그냥 li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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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ve 근데 I could까지 붙으니까 I could 하지 말고 I could 약간 크에 디귿 정도 붙인다 생각하세요. 다시 따라해보세요. I could, good, live까지 가볼게요. 따라하세요. I could live, I could live, I could live 그렇죠. 요거를 쭉 붙이는 거예요.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. 따라해 보세요. There's no way. One more time. There's no way. 내가 살 수 있는 I could live. I could live. 합쳐서 There's no way I could live. There's no way I could live. 이렇게 발음하시고 뒷부분은 어려운 거 없죠. Without, without 하지 말고 witho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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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thout 정도로 발음하시면 되겠죠. Steamed. 약간 좀 째시고 steamed, steamed. 약간 드 발음 ed니까 steamed buns. Steamed buns. Without steamed buns. Without steamed buns. 이렇게 발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I know my English pronunciation is not that perfect. But this is just a tip for you. This is a guide for your better pronunciation. Please don't get this wrong. 제가 얼마 잘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들이대고 있겠어요? 참고하세요. 아시겠죠? 자.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내뱉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 바로 가겠습니다. 바로 가겠습니다. 갑니다잉. 아, 겨울이다. 좋다. 왜 그러노? 일단 춥긴 추워. 근데 I like, you know, winter. I like winter. 왜? What's the reason? 나는 일단은 뭐 어떠고 저고 어떠고 저고 어떠고 저고 어쩌고 그리고 야, 아 맞아. 나는 근데 있잖아. 방법이 없어.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. 우리 식으로 직역했고 의역하면 못 살아. 좀 설명이 길어 죄송해요. 재단 좀 몰입시켜 드리려고 한 거예요. 뭐 없이는요? 호빵, 찐빵 없이는 호빵, 찐빵 계속 갑니다.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못 살아, 못 살아. 뭐 없이는요? 찐빵, 호빵 없이는 One last time 못 살아 호빵 없이는 아시겠죠? 정리해 볼까요?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There's no way I could live 호빵 없이는 without steamed buns 합치면요 There's no way I could live without steamed buns There's no way I could live without steamed buns 이렇게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쉽죠? 잘 챙겨가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Take care!